안녕하세요. 미친 돼지 채널의 미도입니다. 아, 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무심장 나는구나 저게. 오늘 저희는 마트에 가는 김에 호커센터 음식 두 번째로 로미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로미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아내가 많이 먹었는데 가끔 옆에서 맛만 봤습니다. 식초를 듬뿍 뿌려서 이렇게 먹던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음식이지만 로미를 먹는 이유가 뭔가요? 아, 새콤한 맛이 너무 옛날 감기죠. 아, 그래? 음식이 좀 새콤한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가서 먹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계란이 들어가 있다? 맛있고 보셔야지. 아, 그러네. 아무런 생각이 없었네. 자,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다? 괜찮네? 식초 넣은 거야, 이게? 이건 뭐지? 아, 유분? 입안에서 느껴지는 미끈덩한 게 있어. 맛있어. 이거 뭐랑 비교하지? 한국의 음식이랑? 아니, 싼 거 없지. 짜장면 그런 건데 맛이 약간 시큼한 맛인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 일단 식감 자체도 미끈덩한 맛이 있고. 뭔가 맛이 묘한데? 근데 먹을 만하다, 중요한 거는. 맛이 괜찮네?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튀김들도 맛있다. 인식이 잘하는 집인가 봐. 식초를 별로 안 넣나 봐. 식초 맛이 별로 안 나는데 생각보다? 많이 넣는데도 먹다보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괜찮네. 아직 못 먹을 맛은 아니고. 근데 진짜 이 미끈덩거리는 질감이 싫으면 안 먹겠다, 그지? 진짜 온갖 걸 다 먹어봐서 그런지 괜찮네. 여기 숙주가 더 있었으면 더 맛있겠다. 소스를 단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원하게 끓인 것 같다고 보니까 밀 소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지? 우리나라 장당 그런 것처럼 간장 같은 거 고기도 있어. 난 여기에 그 약간 들어가 있는 튀김이 진짜 맛있더라. 어, 튀김 맛있더라. 자, 이거 하나 먹어. 자, 튀김. 내가 좋아하는 튀김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튀김이 있어 또? 노란 거. 없다, 노란 거. 아빠가 아까 먹었어. 내가 보고 있었지. 말을 하지. 먹기 힘든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맛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어, 다 먹네. 그러면 한 입 먹고 안 먹을 줄 알았더니. 나 괜찮아. 이게 옛날 게살 스프 있잖아. 그래서 게살 스프. 있잖아. 그렇지, 샥스핀. 그 질감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약간 싼 버전으로 만든 거겠지, 아무래도?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이런 게 게살 같은 게 막 녹아있어. 맛은 달라요. 맛은 다르지. 여기 보면은 이런 것도 계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길쭉한 거는 게살 같은 거 같은데? 어, 내가 너무 다 먹은 거야? 요거는 좀 국물 먹을래? 아우야? 국물을 다 빨아먹고 안 먹어도 2차전으로 아내가 먹다 남긴 맨날 국물만 먹습니다. 저희 아내 프론노들입니다. 오늘은 진짜 프론노들. 프론 반 쪼가리는 거. 내가 반 먹었어.
그 고기 같은 거 조절했다 그러 이거? 국물 맛이 저번보다 좀 덜 진한데 이거? 좀 맑은 국물 맛이 난다거나. 오늘 새우 맛이 더 진해. 아 아줌마 국물이 다른 건가? 저거만 달라고 했었더라. 아 국물을 따로따로 하고 섞나 나중에 마지막에? 맛이 달라. 이제 이거 향이 보통 좀 안 받더라. 우리가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 안 하면 벌금이라서 이제 상관이 없어. 기존엔 반납 안 하는 것 때문에 일손이 느는 것 때문에 안 줬거든 트레이를. 아,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건데. 이걸로 점심 먹는 거지. 아, 그렇게? 국물이 마지막에 섞는 건가 보다. 이거는 해물 맛이 많이 나. 어, 잘 먹었습니다. 로미도 한 번쯤 오셔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미끈덩거리는 걸 싫어하시면 어쩔 수 없고, 샥스핀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샥스핀의 그 미끈거린 질감에다가 약간 간장 베이스 그런 맛입니다. 근데 맛이 나쁘지 않고 식초를 많이 쳤다고 하는데도 식초 맛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포커센터 음식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버리면 돼. 이제 모든 걸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